네, 올한해 우리 지역의 주요 관심사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뉴스. 오늘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법 논란으로 촉발된 대구 물갈이론과 이와 맞물려 청와대 참모들의 이딴 총선 출마로 격동기를 맞고 있는 지역 정치권을 짚어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156일 만인 지난 7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파문으로 지난 9월 초 대통령 대구 방문 때 대구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초청받지 못했고 심지어 유 의원 부친상 빈소에서조차 대통령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 총선 대구 물갈이론과 연결돼 지역 정치권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참모들의 대구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보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를 강조하는 감성적인 호소에 파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경선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선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키는 배신의 정치, 국민의 심판,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파문을 일으켜 지역 정치권을 뒤흔드는 것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누구를 총선에서 공천 떨어뜨렸을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국회법 파문으로 격동기를 맞고 있는 대구 정치권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 선택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